이거 진짜 브레이크 밟으면 날아갈 것 같아. 이 사력은 블랙이지. 안녕하세요, 장효석입니다. 부품들이 해외에서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스티어링 휠 무려 D컷 이게 나중에 보여. 그리고 라제타그레 정품이에요. 무려 와우. 이거 그릴 정품 써보신 분 대부분 알리 쓰잖아. 알리 지난번에 X6 영상에서 제가 그 알리산을 사다가 장착하다가 버려버렸어요. 짜자잔. 이게 알리발이고 정품은 아니에요. 맞기는 하는 거지? 어, 여기가 잘 안 맞아. 아이씨, 알리산. 아,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씨. 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아씨, 알리, 진짜, 씨. 와, 야, 핏이 위치가 너무 안 맞는데? 오! 야, 이거 못 쓰겠다. 정품 써야겠다. 이 영상은 알리산의 폐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뼈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엔 정품 썼어요. 정품 이거 얼마였지?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나에? 짜자잔. 무려 블랙 그릴. 이 사력은 블랙이지. 와, 영해 보인다. 블랙. 이거 이러거든.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날아가. 저걸로 붙였잖아. 글루건. 자, 정품 그릴을. 정품은 던져도 꽂힌다 그랬는데. 던져도 꽂히는 정품. 확실히 크롬과 블랙 차이 많이 나지. 이쪽은 원래 깨졌었으니까 그냥 제가 확 당겼는데 그러면서 다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원래 깨진 게 아니라 246의 장점은 자석이 이렇게 붙어. 쇠로 만들었다는 거지. 장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릴을 빼내고요. 이제 노래 부르면서 하면 노인네라며. 얘도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 않죠? 버려야지. 정품은 던져도 꽂힌다. 이제 수입 진행했어요. 블랙 그릴이 국내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입해오는데 한 열흘 넘게 걸렸어요. 한 2주? 자, 블랙. 와우. 와우. 확실히 좋지 않아요, 진짜? 그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차의 감성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실버 그릴이냐 블랙 그릴이냐. 벌써 영해 보이잖아, 무광 블랙. 아, 예쁘다. 예쁜데 한 14만 원 정도 돼. 돈이. 아, 좋아. 나도 BMW 오너야. 와, 라이트만 딱 해놓으면 완전 예술이겠다. 그리고 안에 와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야죠. 핸들이라고 하면 도어를 열 때 쓰는 거고 이건 스티어링 휠이에요. 자, 바꾸러 갑시다. 자, 핸들을 한번 빼봅시다. 핸들을 뺄 때는 자, 에어백이 빠졌어요. 일단은 핸들에 에어백 전원을 뿜! 터질 수 있어요. 놀라기는. 자, 에어백 전원을 여기 연결하면 뿜! 다마스 뒤집는 거 봤죠? 다마스 퓨플러스에서. 연료단자도 빼놓고 16mm 가져옵시다. 17일까 16일까. 오, 기억하네. 16이 맞나?
그러고 있었는데. 오우, 그냥 빠지네? 원래는 이제 핸들을 복원만 해도 돼요. 여기 가죽 부분만 복원해도 되는데 왜 굳이 통째로 구입을 했냐 하면 저는 이 우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올드해. 그래서 알리에 보니 이걸 통째로 디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었고 이거를 제가 얼마에 샀냐 49만 5천원인가 했었으니까 거기에 관세 냈거든요. 관세 냈으니까 뭐 한 50만원 좀 중반 정도에 냈죠. 그리고 얘는 핸들을 다른 방향으로 못 껴요. 딱 제자리에. 아, 요게 클럭 스프링이라고 해요. 클럭 스프링. 요게 클럭 스프링이 뭐냐, 핸들을 돌려도 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 안에 선이 감겨서 에어백 선. 근데 이 소리가 여기서 났던 게 아닌가 본데. 소리 어디서 났을까? 이거 계속 소리 나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 클럭 스프링. 저기 팝시다. 일단 껴보고. 자, 이제 이렇게 꼈죠. 핸들 리모컨도 다 작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볼트를 안 조이면 운행 중에 핸들이 뽑혀버리겠지? 실제로 옛날에 20대 때 시운전을 하면서 핸들이 뽑힌 적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핸들을 이제 코를 한 코씩 돌릴 수 있으니까 핸들 정위치 잡는다고 볼트를 안 조이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핸들 돌리는 게 쏙 빠져버렸어. 와, 진짜 그때 당황스러웠어. 얼른 꼬고. 그때가 24살 때? 그때쯤 됐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의 그 몸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다들 같은 심정일 거야. 그치? 이 에어백 배선은 꽂으면서 뿡! 하고 안 놀래네? 하고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야, 이게 낡아 보이네, 이제. 손이 찝히거나 한 거 아니지? 오케이. 자, 짜자잔. 어우, 영롱해. 이게 작업하고 나서 재수 없으면 임산부 불이 들어오거든. 임산부. 이거 임산부. 안 들어와요. 이제 카본이야, 카본. 이거 그동안 이 낡은 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가죽이 다 벗겨져서 이것만 하려다가 결국은 얘가 보기 싫어서 여기 갈라지기도 했고. 얘 못생긴 핸들은 아닌데 그래도 퀘놈이 얼마나 좋아? 약간 베트카 느낌 나지 않아? 이 디컷이 약간 촌스럽다. 베트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 핸들 파지하기 진짜 좋아. 여기가 난 항상 운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딱 삼색 스티치. 아, 리모컨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네. 자, 크루즈 컨트롤 껐다 켰다 소리.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잘 돼. 됐어? 이거밖에 안 써.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내가 따로 복원해서 놔둬야 되나? 아니면 게임기를 사서. 요걸 하고 갈까? 집에 갈 때? 아깝잖아. 하지 마. 안 할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 응? 뭐 하는 짓이야. 집에 갑시다. 애들 싫어해. 지저분하게. 정리하고.
나 246 이렇게 복원해서 타고 싶었었어. 미친 짓이지만 다 미친놈으로 오지 뭐.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들면 되지. 이 핸들이 두툼하구나. 이게 X6가 두툼하지. 딱 그 느낌이야. 뭔가 큰 차 끄는 것 같아. 전체 칠도 하고 싶어. 군데군데 막 상처 있는 것들 다 칠하고 싶지만 광택 낸 게 아깝고. 그래서 브레이크 진짜 잘 뜯는다. 브레이크가 발 냄새만 만들어줘서. 야, 나 진짜 기가 막히구만 이거. 발가락 냄새가 많이 나면 잘 서. 현이 군대 보내면 이것만 타고 다녀야겠다. 야, 진짜 재밌는데 이거. 핸들 샤프트도 바꿔야겠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 바꾸면. 핸들 조인트. 브레이크 발짓만 줘도, 살짝 얹어만 줘도 서. 야, 나도 내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 아빠가 이런 차 사줬으면 좋겠어. 만들어서.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